최면 수사.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 있는데 최면 수사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듯.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트의 미스테리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레전드 방송 2010년 7월 11일 자 방송입니다. 이번 편은 실마리가 부족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최면 수사를 토대로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거나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한 방송입니다. 가장 안타깝고 소름돋았던 에피소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모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5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최씨는 2009년 기적처럼 깨어났다. 2004년 돌연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었던 최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목은 수술을 여러 번 했어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안 좋은 곳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안 보이고. 최씨는 현재 앞을 볼 수 없지만 목소리는 수술로 되찾은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27일 밤 최씨는 자신의 침대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절한 동안 호흡을 하지 못했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시력까지 잃게 되고 어찌된 일인지 기관지까지 전부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최씨는 작년에 의식을 되찾게 되자 자신이 사고를 당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최면수사 갔다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냥 내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하니까 내 잘못으로. 침대에 떨어져 생긴 사고라는 걸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던 최씨. 사고 당일의 기억을 찾기 위해 2009년 8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찾아가 최면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과수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장 함근수 씨의 증언입니다.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했었죠. 최면 의뢰가 됐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 최씨는 간병인 옆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듣고 도와줘야 제가 들을 정도로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1999년부터 최면 수사를 해온 함근수 실장. 개동 S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전자녀 꺼놓을게요. 소리. 과연 최씨는 그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2004년 7월 27일 당시 녹취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자고 제가 바깥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사건이 있었던 날 밤 최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와 함께 방에서 잠을 자려던 참이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머리가 길고 키가 좀 커요. 어깨가 남자 같아요.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좀. 그때 기억을 떠올리자 최씨는 손을 잡아달라고까지 하며 극도의 불안에 떴는데 문 밖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데 남자처럼 덩치가 좋고 머리가 길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아, 물 먹으러 왔나? 정수기가 저쪽에 있는데 물을 먹으러 왔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떠올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최면 수사에 나온 최 씨의 증언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떠올리기 힘든 형태로 표현된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떠오른 최 씨의 기억은 자신의 목이 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최 씨의 기억에 있던 여자가 최 씨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죠. 억울하다고요? 드나드는 게 그다지 잠깐씩 왔다 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불편하다 생각한 적도 없었고 내가 미워한 적도 없었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보가 돼버렸잖아요. 그 여자 때문에. 최면 수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가 최 씨를 죽였다라는 말인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최 씨의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수사관들은 직감적으로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사고 직후 최 씨를 진료한 의사의 진료서도 의문을 더했는데 담당 검사 강남석 씨의 증언입니다. 외력에 의한 뇌호흡이 일시 정지된 건지 아니면 스스로 질식이 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 기록지를 봤었는데 그런데 의무 기록지를 보면 외력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이 최 씨의 의무 기록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벼운 홍반 자국이 목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최 씨의 목을 졸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가능한 것이겠죠. 발견 당시 최 씨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기관지가 망가져 있던 것입니다. 목에 어떤 힘에 의해 눌린 자국도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졸려진 것은 확실했지만 최 씨가 지난 5년간 식물인간 상태였기에 수사를 더는 진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보다 기도가 제가 많이 좁아서 조금만 막아도 숨이 차니까 말할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했는데 당시의 시간도 오래 지났고 정확한 당시의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듣고자 최면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최 씨가 최면 수사를 찾은 건 바로 2009년 8월. 그 당시 최면 상태에서 최 씨가 떠올린 기억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길고 어깨가 남자처럼 넓은 여자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였죠. 그런데 최면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최 씨의 기억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차다가 목이 답답해져요. 목이 답답해졌다고요? 네. 그래서 목이 답답해서 눈을 떴는데 그 언니가 내 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마침내 최 씨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사람을 말할 때 언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기에 최 씨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일까요? 그녀는 바로 남편의 친한 형의 부인 안 씨였습니다. 검찰 수사관 이혜영 씨는 이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여자이고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최 씨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최 씨의 가족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과했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의식이 조금 돌아올 때도 병문안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 여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며 가족에게 알린 사람도 안 씨였습니다. 최면 수사로 최 씨가 기억을 되찾자 결국 안 씨도 범행을 자백하게 됐는데요. 질투심 때문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이후로는
안씨는 말을 바꿔서 범행을 갑자기 모두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그 당시 담당 검사는 안씨의 범행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5년간 식물인간이었던 최씨가 최면수사를 받은 후부터 기억이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 기억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왔어요. 저녁밥. 구체적인 내용이 당시 신기가 있어서 결혼에 장애 요소가 됐다라는 취지의 방송 내용. 자기가 본 방송 내용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다 찾아봤죠. 정말 놀랍게도 최 씨의 최면 수사 도중 최 씨의 기억이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했던 TV 방영 프로그램에 나왔던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 이런 것들을 담당 검사 강남석 씨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가족들과 냉면을 먹었다라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봤던 TV 드라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억을 했는데요. 최 씨는 사건 당일 안 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조금 늦은 시간에 왔어요. 애기 먼저 자고 제가 잠을 청했던 것 같은데, 씻고 세수하고 벨이 울리니까 그 벨소리가 스피커 고장이 나서 얼른 꺼버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간 자신을 찾았다는 안씨, 곧 가겠지 하며 침대에 누웠던 안씨, 하지만 자꾸만 자신의 방 주위를 서성이는 안씨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방 근처에 정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려는 줄로만 알았다는 최씨.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의심도 안 했으니까 제가 다시 잠에 들게 됐는데 갑자기 답답함에 눈을 뜨자 안씨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게 최씨가 기억하고 있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여자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어두운 색이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최씨는 최면 수사를 받은 후부터 기억이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체가 회복되면서 머릿속에 있는 정보들이 본인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씩 서로 정보들이 연결이 되면서 부가적인 내용을 떠올리지 않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의 기억을 최씨가 온 힘을 다해 기억하려는 이유는 안씨를 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것은 자신의 기억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최씨의 체면 수사에 의한 기억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무미건조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쵸, 4년 전에 어떤 최면 수사 기법으로 기억만으로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법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내용인데 액박이 나오니까 다른 거 한번 가볼게요. 최면 수사 존나 신기하다. 사람이 그게 그 기억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지? 지리네. 그러니까 이게 목 졸리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갖고 껐다 켜 주시겠어요? 뇌가 왜 껐다 켜? 그 제가 봤던 텍스트 지워 나 가지고.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기억이 사라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특정 짓기가 어렵다. 참 무섭네. 아, 엽기토끼는 제가 이미 아는 거라서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스왑인 게 되게 많은데, 아니 그 액박인 게 되게 많은데 랄프야. 다른 걸로 가지. 이거 한번 보고 싶다. 죽음을 피해 4천 마일을 도망친 남자. 지리네 이거. 오, 외국 소식인데? 볼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미스테리 공포. 죽음을 피해 4천 마일을 도망친 남자. 보겠습니다. 미스테리, 특히 미제 사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너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올려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4천 마일을 따라온 죽음의 펀치 정도로 번역이 가능하겠다. 4천 마일 데스펀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4천 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4천 마일은 643만 7,376km입니다. 대충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콜드 케이스 된 사건입니다. 아, 6만이 아니야? 600 아니야? 아, 그래? 아, 미안합니다. 6,437km라고 합니다. 예, 600km가 아니라 600만 km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예. 자, 4천 마일은 나도 마일 단위는 몰라요. 예.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437km입니다. 예. 아, 이거 쉼표랑 이거 따옴표를 제가 구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6,437km. 대충 이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콜드 케이스 된 사건인데, 이 모든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은 1996년 어느 날에 일어납니다. 이 비운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살던 블레어 아담스라는 건설 노동자. 이 블레어 아담스라는 건설 노동자. 브리티시 컬럼비아는 미국 시애틀 바로 위에 있는 밴쿠버가 있는 한 주예요. 이 블레어 아담스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도 많았고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재정상태도 괜찮아져서 수천 달러짜리 예금과 몇 가지 보석류를 은행에 예치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어 아담스는 누군가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해하는 아들을 몇 번이고 다그치며 왜 그러냐고 묻곤 했는데, 아담스는 상세한 내막을 이야기해주지 못했죠. 아담스의 어머니 같고요. 블레어 아담스의 어머니. 결국 아담스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당장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쫓고 있다라는 그 망상, 약간 망상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당장 직장을 찾아가서 퇴직 의사를 전달을 했고, 동료들은 평소에 그답지 않아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담스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곧바로 수천 달러짜리 은행 예금을 깨고 보관해뒀던 금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동료를 찾아가 당장 여기를 떠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며, 국경까지 나를 좀 바래다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동료는 야심한 시각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따졌습니다. 블레어 아담스는 결국 동료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혼자 돌아가게 되는데요. 다음날 곧바로 자기 자가용을 타고 미국 시애틀로 가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고 했지만, 미화 수천 달러를 가지고 국경을 건너려는 건장한 성인 남성인 그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경 감시원은 아담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결국 단념하고 이제는 아예 독일로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왕복 비행기 티켓을 구매합니다. 당시에 비행기 티켓 값이 많이 비싸서 수천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날 아담스는 독일로 가는 것 또한 단념했는데요. 왜일까요? 결국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장장 수천 마일에 달하는 이해하지 못할 도망길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워싱턴 DC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도 모자라 워싱턴 DC에서 테네시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까진 거진 4,000마일을 도망친 것이었고 아무리 원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너 쫓아온 거야? 그의 실제 CCTV 영상,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던 CCTV입니다. 그 길로 나가자마자 얼마 못 가서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하는데요. 습격당했는지 그의 짐들과 돈다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수천 달러에 달하는 돈들은 널러져 있었을 뿐 한 푼도 훔쳐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인은 특이하게도 복부에 가해진 강력한 외력이었습니다. 칼이나 흉기가 아닌 단 한 번의 펀치였어요. 복부에 가해진 이 펀치에 의해 장장 4,000마일을 넘게 도망다녔던 아담스는 죽고야 말았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4,000마일을 쫓아와서 그를 해쳤다면 당연히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거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겠지만 이 케이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블레어 아담스의 이 미스테리한 행적은 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미지 사건으로 남고야 말았는데 아담스는 진짜로 쫓기고 있었을까요? 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4,000마일을 누가 4,000마일을 쫓아왔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모든 게 그의 망상일 뿐이었다면 그는 왜 살해당했을까요? 강도를 당했다면 왜 그의 돈을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신내림 받은 듯이 엄마... 나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래? 왜 누가 쫓아올 것만 같아? 안 되겠어. 하고 집을 나가고, 예? 저 회사를 좀 빨리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퇴직금 좀 주십시오. 아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자세한 건 말씀해드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빨리 쫓아오고 있어요. 저를 좀 퇴직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4천 마일을 돌아다녔는데, 와. 갑자기 누군가, 그러니까 사인이 부검을 해보니까 누가 배빵을 한 방 갈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뭐냐? 아담스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죠. 그쵸? 배빵 한 방에 이렇게 죽었을 정도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함축적으로 방금 나왔던 이 가설, 예, 이거는 우연찮게 누군가에게 의해서 배를 맞고 죽은 거지. 근데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죽을 거라고 이렇게 했었던 이 아담스의 행동과 뭔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아담스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게 약간 어떤 신의 계시처럼 그리고 그대로 운명을 흘러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을 알게 됐을 수도 있겠다.
한 이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꾸 죽을 거라는 어떤 두려움과 마저도 그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설이라면은 이건 사람이 진짜 운명에 의해서 모두에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예. 약간 운명의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내가 지금 가는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데이터가 내가 이렇게 짜여져 있었던 것이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운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상 밖의 행동을 제가 해요. 예. 가만히 있다가 이것은 내 운명 데이터 목록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일 수도 있으나 이조차도 운명적인 것일 수도 있죠. 내가 내 뇌로 생각해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했는데 이것조차도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딜레마예요. 여러분들이 이래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운명을 거스르고 싶다, 내가 너무나도 재수가 없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나는 저주를 받은 것일까? 좋아, 그럼 그 운명을 내가 한번 깨보자 하면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예상 밖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 어떤 암흑에게 배빵을 맞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에 사는 블레어 아담스는 어느 날 놀란 표정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Who are you? I'm death. 그는 자신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담스는 도망을 칩니다. 시애틀로 가려 했고 독일로 가려 했다. 그러다 워싱턴 DC로 그리고 테네시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정도로 도망을 쳤으면 됐겠지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돌아섰을 때 죽음은 그의 앞에 와 있었습니다. 모든 걸 체념한 아담스가 물었습니다. 왜 처음에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죽음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때 캐나다에서 널 만나서 매우 놀랐어. 원래 오늘 테네시주에서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 이야! 이 운명 결정론 좀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운명을 좀 믿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달 저의 운세가 예사롭지 않아요. 참으로 즐거운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도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당신에게 모두 환한 미소로 얼굴을 대할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이처럼 마음 편안한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구설수에 휩싸이기 쉬운 한 주입니다.
사소한 잘못이 크게 부풀려지니 애초에 처음부터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문제를 확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횡재하여 명예를 얻거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 됩니다. 저는 운명이 있다고 믿어요. 예, 운명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 순간에 일어서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음경을 노출했습니다. 그것 또한 운명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운명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의지가 아니고 운명에 의한 것이겠죠.